맥케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항암 전문 매체죠. 온클라이브의 아밋 마이팔 교수가 또 추가로 12일에 이어서 17일에 리보세라니까 캄네오지만 관련 병용 관련해서 간암 1차 치료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이제 인터뷰 기사가 또 하나 실렸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클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매체 중에서 가장 뭐 이렇게 유명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관련되는 부분에 동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되는 어떤 트렌드를 볼때 가장 뭐 중요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1월 12일에 이제 그 아민 마이팔 교수의 그 박사의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또 추가로 17일에 또 났습니다. 자, 프론트라인은 1차 치료제죠. 이 캄네주막과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게뭐 유망한, 뭐 가능성, 그러니까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 암에서 유망함, 그러니까 1차 치료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전보다는 좀더 초기 이제 임상 1, 2부터 해가지고 2상, 3상까지 전반적으로 이 마이팔 박사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영문인데요. 뭐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글에 보면 처음하고 마지막이 어떤 중요하죠. 어떤 주장이 나와 있는가. 그래서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 말은 뭐 연구자, 뭐 그다음에 실제 이런 치료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호프트니까 기대한다. 이 진행성 HCC,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치료 패러다임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뭔가 추가기를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은 최근 몇년 동안에 특히나 이뮨 체크 포인트 이니비트니까 면역관문 억제제죠. 그러니까 PD-1이라든지 PD-L1을 타겟한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 수년 동안에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을 얻으면서 굉장히 이제 이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기를 특히나 이제 종양내과 이제 치료진들은 많은 어떤 그 약물들이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치료 옵션이 굉장히 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가 들어오면서 간암에서도 기대감이 좀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카레스 310 트라이얼 임상, 요게 이제 리보세링과 캄네주말 관련되는 3상의 이니시에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되기를 이제 바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카레스 310 관련되는 목표는 오버컴이니까 극복하는 거잖아요. 평균적인 반응, 많은 환자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반응률들을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목표로 했고 그 목표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PD-1 관련의 캄넬리주맘, 예, 베제팔 2 쪽에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을 병용하면서, 예, 그래서 많은 어떤 환자들이 보통의 어떤 반응을 극복하기를 경험하는 걸 목표로 이제 카레스 310 관련된 임상이 되었고, 그래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페이스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베제프 2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을 하고, 요게 간세포암에서는 굉장히 하이퍼 액티브트니까 많이 발현하는 이제 바이오마크니까 이걸 이제 타켓을 하면서 블락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민 마이팔 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있는 케이스 컴프리헨시브 캔서 센터 쪽에 있는 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근무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온클라이브에서 또 인터뷰 관련되는 부분. 이전에 있던 약물 경험을 통해서 이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을 블러킹하는 어떤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소라페님이라든지 렌바티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PD-1 블락과 베제팔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전에 이제 스탠다드 케어 표준 치료제 형태의 소라페닉과 이제 비교하는 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arly phase finding, 초기 이제 임상에서 어떤 결과물은 제공하고 있다. proof of concept는 뭐냐면요,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동물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이제 사람에게 적용해 가지고 초기 안전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유효성을 드러나면 그걸 이제 개념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상까지 안 가더라도 proof of concept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추가 임상으로 그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팔 박사 같은 경우에 초기 임상까지 이제 다루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임상을 통해서 proof of concept 이 부분의 개념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2상 뭐 3상까지 온 거죠. 그래서 감리레주마과 리보세렌 관련되는 초기 임상은 NCT 넘버가 이렇게 있고 1, 2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위암이라든지 뭐 식도위 이제 접합부암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감리레주마과 리보세란, 초기는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을 써야 효과가 있는지 안전성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안전성, 초기는 이제 안전성하고 결국은 그 적정 용량을 이제 잡는 겁니다. 어느 정도를 해야 주입해야 좋은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 임상의 어떤 결과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률이죠. 이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R이라든지 PR 관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따지는 건데, 그래서 뭐 독성 관련되는 부분은 용량 뭐 제한 어떤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코트가 125mm 코트하고 이제 500mm 그러니까 나누어 가지고 에임을 나누어서 이제 진행하는 어떤 부분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드러났던 부분들은 하이퍼텐션, 고혈압이라든지 버티고 피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니아는 이제 뭐 그 단백뇨 관련되는 부분이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following the promising 그 finding, 그 이 1, 2 임상을 통해서 아주 이제 유망한 어떤 이제 결과 관련되는 부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상이 이제 코드명이 레스큐죠. 레스큐 스타디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캄네리주마과 리보세렌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을 또 평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을 이제 할 때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분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불응하는, 그러니까 반응률이 이제 떨어진 환자들을 뽑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역시 이제 중요한 ORR. 그 다음에 2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R, 그 다음에 OS 값, 그 다음에 PS 값, 그 다음에 뭐 세이프티,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상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트 70. 여기에서는 ORR 관련되는 부분이 34.3%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라인 코트, 여기 120명의 그 환자군을 했던 ORR은 22.5%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상 임상을 통해서도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높은 ORR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1차 치료나 2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될 수 있겠다. 요렇게 해서 이제 카레스 310 트라이얼 3상이 이제 디자인이 되었고, FDA에다가 이제 글로벌 임상을 신청했을 때 중국 쪽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제 1, 2상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결과를 인정해 주면서 이제 3상이 인터내셔널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레스 310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 2가 요렇게 이제 개념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상을 통해서도 레스큐 임상을 통해서 좋은 이제 ORR 값들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3상 관련되는 부분 디자인되면서 여기는 오픈라벨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죠. 여전히 이제 소라페닙 대비해서 진행하는 거고, 여기 이제 환자들도 이제 등록할 때 인롤먼트한테 레스티 버전으로 예 뭐 종양의 어떤 그 부분이라든지 ECOG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이제 활동 관련되는 뭐 지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간 상태를 볼때 이제 child 4 grade A니까 이거는 간 손상 정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병기로 보면 varicella clinic liver cancer stage는 B나 C 정도 상태의 그 임상군을 이제 그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상 카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리크루팅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B형 이제 간염 관련되는 원인의 어떤 환자 수가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마이팔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뭐 원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중요한데, 그 압도적으로 이제 B형 이제 간염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에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중요하죠.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result may not be generalizable to a broad.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해서 브로드한 어떤 이제 그 부분을서 일반화를 못하는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작년에 좀 논란이 있었던 미국이나 유럽 쪽은 C형 이제 바이러스의 원인은 HCC 환자가 많기 때문에 B형 쪽 많은 이 카레스 310의 어떤 그 임상할 때 미국 쪽 환자가 20%가 안 넘었기 때문에 이게 좀뭐좀뭐좀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란을 마이팔 교수는 그게 아니다. B형이 많았고 뭐 그다음 유럽이나 미국도 그 일부 들어갔지만 이 부분들이 일반화를 못할 정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임상 디자인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도 보면 이제 엔드포인트가 OS과 PFS 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표가 ORR, DOR, 뭐 DCR, 뭐 TTP, Safety 요런 부분들을 다뤘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카레스 310이 로버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뭐 뭐랄까요? 좋은 어떤 결과를 프라이머리 AP PFS 값을 OS 값과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재밌는 것은 This remind me of data from the phase 3 LEAP-002 같은 경우에는 렘바티닙하고 이제 그 키트루드하고 병용해가지고 여기는 통계적 위성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 렘바티닙하고 이제 대조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루헤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프, 그러니까 렘바티닙의 그 병용해서 키트루드해서 병용할 때왜 이제 통계적 위성을 못했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컨트롤 암 워즈 렘바티닙이었다는 게, 렘바티닙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데이터 값이 좋게 나와서 비교 대상인 이제 렘바티닙하고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 병용의 데이터의 통계적 위성이 확보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임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임상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이제 그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의 임상의 결과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 다음에 ORR 값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TRAR 관련되는 부분은 뭐 대부분 뭐 이제 뭐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하이퍼텐션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물로 관리 가능한 어떤 수준이다. 그래서 임상의 어떤 저자들은 결국 이 캄네주막과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그니피칸트 의미가 있고, 클리니컬리 미닝풀 임상도 이제 의미 있는 결국 이제 PFS 값과 OS 값의 이익을 이 소랍 비교 대상인 소라페님 대비에 대해서 얻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이제 차원들에 대해서 이제 란셋에 이제 작년 이제 9월 달에 게재도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작년 이제 엘라바 테라피스 입장에서는 FDA에서 NDA 신청을 그올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본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FDA의 포두파 일정의 그 예정 만료일은 5월 16일입니다. 예, 올해. 그래서 이 콤비네이션,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는 이제 1차 치료제로 작년도에 일단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카레스 310이 파지티브한 임상이었고, 그 다음에 FDA가 이 부분들을 허가를 하면, 어프로브드 하면, 이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이 마지막이 참 멋지게 끝났죠. It would be a practice changing. 요거는 이제 10일도 이야기했잖아요. 기존의 표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practice changing은 바꿀 만한 1차 치료제에서 그 가능성을 이제 마이팔 박사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오피니언 리드가 지금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네주막 관련되는 기대감은 굉장히 사실 해외에서는 높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언클라이브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요게 이제 굉장히 1월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